중요한 선수입니다. 아, 개인적으로 이제 안준영 해설과 함께 호흡을 맞추게 돼서 좀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는 마음으로 현장에 찾아왔는데 첫 경기부터 대박 매치네요. 그렇죠. 뭔가 이 촉이 좋은 것 같아요. 11시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송병우 선수인데 일단은 맵 자체는 세종과학기지고요. 송병우 선수가 이 정종현 선수와의 대결에서 어떤 빌드 또 초반부터 풀어나갈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송병우 선수와 그리고 정종현. 네, 송병우 선수가 이제 한동안 이제 연패를 하다가 연패를 끌고 다시 한번 이제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냐면 풋풀전에서 이제 장점을 보여주기 시작한 시점이었어요. 네. 그 당시 이제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에서 정말 강력한 뭐 정윤종 선수라거나 이런 선수 막 때려잡고 이러면서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강하다, 나도 이제 스타크래프트 2에 대해 충분히 강자의 반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걸 능력을 보여줬었는데, 근데 그렇게 한참 뭐 부활의 날개짓을 펼치던 시절에도 테란전은 좀 무섭다라는 인터뷰를 곧잘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테란전을 극복하는 게 일단 송병우 선수에게는 좀 이제 오랫동안 안고 있는 몇 달 동안 안고 있는 숙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번에 뭐 커리어 이제 스타크래프트 2 기준으로 최강의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정준 선수를 잡는다면은 정준 선수가 사실 요즘에 좀 이빨이 좀 빠져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럴 때 딱 잡고 정신으로는 아, 큰 선수를 잡았다라고 자신감을 한껏 안으면서 이제 기분을 낼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종현 선수 지금 송병우 선수 잡고 임플란트 비용 벌어 가야 되거든요. 네, 이가 빠졌으니까 바로 막아야 됩니다. 네, 그 정도의 중요한 경기일 것 같은데 일단 송병우 선수는 정종현이 뭘 할지 모르는 그런 선수거든요. 최근에 어떤 방송대회나 이런 것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뭘 할지 모르고 선가스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빠른 탐상전자 좋네요. 그렇군요. 아, 제가 이 송병우 선수의 개인 스트리밍 이제 자주 봤었는데 네. 테란전에서 유독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구난 이후에 테란 인바를 계속해서 쳤었거든요. 오늘 경기는 어떻게 될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땅가미질의 패치 이후로는 테란들이 자신감이 좀 많이 붙었죠. 선고위기사 체제의 뭐 광전사 위주로 플레이하는 이런 프로토스 상대로는 지뢰로 압박하는 플레이뿐만 아니라 땅가미질의가 확장기지 수비하는데도 되게 좋아요. 지뢰 하나 널찌감치 박아놓고 뒤에 벙커가 기다리고 있고 이러면은 뭐 돌진광전사 한 4-5개 이렇게 돌려서 하는 플레이에 상당히 테란이 내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요즘 테란들의 자신감 그리고 프로토스의 약간의 우는 소리는 완전히 그러니까 뭐 없는 소리는 아닙니다. 네. 약간의 근거가 있는 그런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군요. 일단은 앞마당 쪽에 공항연구소로 견제를 해주고 있는 정종현 선수고요. 사신이 7시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온 이제 공항연구소 러시는 상당히 좋은 게 프로게이머들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관문정찰을 놓은 프로토스는 자원 손해를 감수하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연결치 타이밍이 더 늦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항연구소 러시가 들어가게 되면 더욱더 심대한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신 올라온 것을 확인한 송병우 선수고요. 사신 일꾼 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봐서는 송병우 선수가 생각보다 꽤 말린 한 개 잡혔어요. 네, 타신을 잡아준다면야 이후에 전략적인 테크 운영으로 많이 할 기회는 있겠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꽤 말렸습니다. 그렇죠. 네. 보통은 첫 번째 광전사를 하나 찍어놨다가 공항연구소가 지어지면은 광전사를 완성시켜서 깨버리는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그 광전사 캔슬 플레이를 안 섞어주면서 앞마당이 꽤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러면은 토스가 영이 기분이 안 좋은 출발이에요. 그렇군요. 이 100m 라인의 출발선에서부터 약간 삐끗한 느낌이 있는 송병우 선수인데 그리고 약간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보통 투가스로 시작한 토스는 약간 그 앞마당이 늦은다 할지라도 그렇죠. 가스 실직하게 되면은 건물을 올릴 수가 있는데 지금의 송병우는 애초에 멀티를 빨리 할 생각으로 투가스도 늦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종현 선수가 약간 더 기분 좋은 시작을 하게 됐네요.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의 송병우 선수인데 초반부터 빌드 싸움에서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모선액이 일단 상대방 앞마당에 당도하고 있고 정종현 선수의 앞마당 사령부는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네, 고인규 해설이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투카스를 빨리 캐쓸 때는 이 모선액이 도착 타이밍이 언제냐면은 앞마당 사령부 완성 전에 도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짓고 있는 거 한 개 끊어주고 이런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한 개를 잡긴 했지만 사령부의 타이밍 자체를 늦춘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심리전이에요. 자, 나만 당할 수 없지. 아, 그렇죠. 네. 네. 뭔가 갚아줘야죠. 그렇죠. 하다못해 벙커 수리비 정도는 너도 내라. 네, 이런 식의 살짝 찌르기였어요. 그렇습니다. 추적자 두기와 모선액으로 견제를 하고 트리플을 가져갑니다. 송병구 이런 거 나와줘야죠. 네, 자신의 초반 상황 그리고 상대방의 사신이 엄청나게 빠른 타이밍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이런 트리플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신이 잡힌 테라는 뭐 생각하냐면은 머릿속에 1번으로 떠오르는 유닛 뭐죠? 예언자. 그렇죠. 예언자가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본 개설 위원 표정은 네.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안준영 해설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예언자가 머릿속에 맨 처음에 떠오르면서 혹시나 사신 잡은 테란 프로토스가 전략적인 플레이하면 어떡하지? 그렇죠. 테란은 약간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데
보세요. 해병이치 보세요. 예언자 막으려고 저기 갖다 놓고 이러고 있는데 이때 프로토스가 오히려 트리플을 가져간다. 요거는 괜찮은 심리전이라고 봅니다. 네, 일단은 심리전을 잘 펼쳐냈고 득점에 성공한 송병구 선수라고 봐야겠는데 정종현 선수가 언제 확인을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네, 근데 원래 이렇게 애매한 타이밍에 건설 로봇 정찰을 잘 안 하거든요. 하지만 정종현은 자신의 스케이트 타이밍도 아낄 겸 먼저 길을 밝히고 이후에 병력이 뛰어나가는 그런 식의 판단인데 아 트리플 확인하네요. 움직임 좋은데요 정종현 선수라고. 아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정종현 선수가 병력을 전진시키고 있죠. 네, 송병우 선수에게 굉장히 위험한 타이밍입니다. 네. 트리플을 아예 가져갈 거면 눈 딱 감고 지뢰 없다 생각하고 아예 트리플 이후로 다수 가문 플레이를 하면은 사실 이런 푸시 막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관측선도 뽑고 싶어, 심리전도 걸고 싶어, 그러면서 트리플도 완성시키고 싶어라는 약간 욕심을 냈기 때문에 포스 지금 지상 병력이 되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자극제 업그레이드 이제 곧 끝나는데 있는 병력이라고는 파수기 두기와 축적자 다섯 기입니다. 네. 네. 이거는 정종현 선수가 역장을 뽑아먹겠다는 뜻이에요. 요게 맨 처음에 12시로 갈 줄 알고 모선에게 그쪽 방향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러면 모선에 잡힐 수도 있겠는데요. 시간 내고. 야, 한 방 쓰셨어요. 한 방. 근데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앞마당에 걸 것인지 제 이멀트에 걸 것인지. 근데 관문도 늦지 않게 들어왔기 때문에 불곰 하나 잘라줬어요. 자극제가 아직 안 끝나서 정종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이거 빼야 될 것 같아요. 자, 송병구 선수가 지금까지 마이크로 컨트롤은 정말 좋았습니다. 보선에 가사라사게 살리는 성공했고 시간의 고구로 상대방 심리적 압박 놓고 제일 중요한 거는 거신 욕심을 안 냈어요. 네. 최대한 관문 위주로 짜내면서 추적자도 머리수가 많으면은 불곰한기 점사하면 불곰한기 순식간에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불곰을 머리수를 좀 줄여놓은 다음에 자신의 관문 유닛으로 버티는 생각. 여기까지는 송병우 선수 잘 버티고 있는데요. 그래도 자극제 업됐을 때 삐끗하면 게임 끝납니다. 그렇군요. 지금 추적자와 광전사 3기, 파수기 3기인데 해병 1기로 트리플지 3기입니다. 네. 결국 이쪽에 광자가 충전을 사용했습니다. 이쪽에 거는 건 약간 아쉬운 감도 없지 않은데 수정탑이 없기 때문에 병력이 올 수가 없었거든요. 정종현 선수가 약간 지상병력 위주로 좀 지어 짜냈기 때문에 의료선 타이밍이 상당히 늦습니다. 원래 경기 시작하고 한 10분 전 타이밍에 두 개 의료선이 나와서 진출을 해야 되는데 지상병력 위주로 짜냈는데 그걸로 딱히 한 게 없단 말이에요. 네. 거신이 나오고 조금 더 시간이 벌린다면 홍병구가 조금 더 좋은 그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거신 한 게 나왔네요. 시간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한 30초 이내로만 위험한 일이 없으면은 프로토스가 이 경기는 중반에 굉장히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 그 30초의 약간의 시간 동안에 타격을 조금 더 주기 위해서 관측선 먼저 터트리는 건데 직접 먼저 공격을 펼치는 송병구 선수인데요. 싸웠는데요 정종현. 자, 지금 거신 한기 추적자와 광전사 싸워주고 있습니다. 네, 수공방패를 못 키고 역장을 썼기 때문에 약간 추적자가 잡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잘 싸웠습니다. 의료선이 없는 타이밍에 상대 병력을 줄여주고 있는 송병구 선수입니다. 네, 그래도 이거 송병구 선수가 정말 잘 싸워준 게 거신 한기 움직임을 보시면 거신이 우측으로 강제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었죠. 해병 모여있는 거를 점사하러 간 거예요. 네. 해병을 순식간에 거신으로 점사해주고 광전사를 불곰에 붙이는 이런 교정 컨트롤을 너무 잘했고요. 이거 테란 타이밍 점점 없어져갑니다. 그렇죠. 점점 없어져갑니다. 지금 열광선 사거리업 또 이제 곧 끝나고요. 의뢰선 두 개의 병력을 태워서 11시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는 정종현 선수입니다. 네, 이게 원래 타이밍에는 양방치기도 가능을 해요. 의뢰선 두 개로 상대방의 병력을 유인한 다음에 제 이멀티로 연결, 제 타격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의뢰선 전 타이밍에 병력이 끊긴 건 다소 아쉽네요. 자, 일단은 수비할 타이밍이 생긴 송병우 선수인데요. 거신 두 기가 본진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반응 빠르고요. 병력 배치 좋고요. 네. 절대 시간 못 주죠. 자, 의료선. 지금 한 방이 모자랐습니다. 네, 전멸은 아직 될 수가 없고 업그레이드에 조금 더 힘을 기울였기 때문에 근데 관문이 진짜 미칠 듯이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자, 관문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힘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송병우. 시간은 송병우의 편입니다. 네. 이 관문이 늘어나는 타이밍도 참 좋네요. 위험할 때는 최대한 차원 관문 콜을 빡빡하게 돌려주다가 병력 싸움에서 한번 상대방 잡아먹었다 싶으니까 이제는 약간은 여유부여도 된다라는 판단과 함께 미래를 위한 투자 관문 팍팍 늘려주고 이 정도로 관문세가 늘어나 있다는 말은 만약에 정종현 선수가 무리하게 견제 시도를 했다가 한번 더 병력 잡아먹히면은 역공 타이밍이 바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상대 반격에 그대로 지지를 칠 수 있는 타이밍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해병으로 군데군데 정찰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료선 네. 4기와 병력들 전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그대로죠. 정종현의 지금 업그레이드가 무지막지하게 빠르냐 그것도 아니고 병력이 한두 번 정도 좀 갈가 먹혔기 때문에 한 번 더 소모했다간 고위기사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서 게임 끝낼 수도 있어요. 송병구 스캐너 탐색을 통해서 센터 멀티 쪽 관측선이 있나 확인 한번 해봤고요. 네. 관측선이 한번 끊겼던 자리를 피해서 관측선을 새로 세워놓는 플레이 좋고요. 야, 보통 환상부사조는 그냥 날려놓고 신경 잘 안 쓰거든요. 안 보죠. 네. 근데 방금 전에 환상부사조 한기마저도 병력을 만나자마자 살려주는 이런 꼼꼼함. 송병수 선수 오늘
컨디션은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테란 인바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송병구 네. 인바예요. 스토크 네. 인바입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센터 멀티 쪽에 병력을 집결시켜두고 있고 환상불사조는 본진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주관문이 우주 공항이 지금쯤이면 이제 상대방이 거신 양산 체체 들어간 걸 보면은 구동 올려놓고 바이킹 4기씩 찍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신이 4기인데 바이킹이 4기입니다. 네. 근데 요거는 센터 싸움하면 무조건 송병구가 이기는 싸움인데 종종에는 최대한 상대방의 움직임에 예의 주시하면서 맞춰서 움직여야 돼요. 자, 그리고 차원 분광기가 한시 방향에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양상의 프로토스가 여기까지 이제 돌입을 하게 되면은 머릿속에 딱 하나만 무섭죠. 치즈. 치즈 네. 딱 하나만 무섭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플레이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 제가 보기에는 치즈 타이밍 잘 안 나오는 경기거든요. 네. 지금 치즈 가면 테란이 막히고 질 것 같은 양상이기 때문에 정종현 선수도 그거 되게 잘 읽는 선수예요. 이런 거 좋네요. 잘못된 만남, 잘못된 네. 만남. 광전사 4기를 탄 차원 분광기 공중에서 폭사했습니다. 원래 바이킹은 뭐 상대방 거신만 때리는 효과냐 용도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병을 꾸준히 돌려주면서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유닛은 차원 분광기 그리고 전진에 있는 몰래 수정탑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정중현의 바이킹맨 움직임은 상당히 좋습니다. 아, 네. 바이킹 줄어주어 해병이었군요. 자, 지금은 집정관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 같아 보이는데요. 당장에 뭐 상대방이 러쉬를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사이닉 폭풍 쓸 수 있는 고위기사가 뭐 미래를 봐서는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당장 상대방과 이제 병력 대치가 된다라고 하면은 즉시 전력으로 투입될 수 있는 집정관이 요럴 때 되게 좋거든요. 그렇군요. 하지만 네. 사이오닉 폭풍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 봐서 좀 미래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폭풍업이 되기 전에 테란이 한번 오긴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송병우 선수도 컨트롤 아주 잘해가지고 한번 버텨야 되는 숙제가 있긴 있습니다. 뒤쪽 잔해를 두들겨주고 있는 광전사입니다. 네. 센터 쪽의 병력 집결. 나름대로의 위험한 타이밍일 수 있어요. 네. 아직 상대방은 유령이 갖춰지는데 위로선을 끌어주는 플레이 좋고요. 불곰이 굉장히 네. 많네요. 불곰이 진짜 많아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송병우도. 네. 여기서 컨트롤 삐끗하면은 이 좋았던 경기 한 번에 말릴 수도 있거든요. 네. 뭘 조심해야 되느냐. 일단 바이킹이 이거 너무 좋네요. 이거 너무 좋네요. 네, 광전사 현재 앞마당 쪽에 타격을 받고 있는 정종현 선수입니다. 이러면 욱할 수 있어요. 정종현 욱할 수 있습니다. 불곰이 지금 26기입니다. 폭풍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폭풍 업그레이드 아직 안 됐는데 폭풍이 아직 안 된 건 변수지만 그래도 싸우는 위치 추적자 바이킹 때려야죠. 그렇죠. 추적자 바이킹 때려야죠. 바이킹 때려야죠. 폭풍이 없어요. 불곰이 들리고 있어요. 폭풍이 없어요. 다수의 불곰으로 한방 병력 싸움에서 승리를 가지고 있는 이 좋았던 경기를 일단은 폭풍 업그레이드가 이제 완료가 됐는데 거신의 숫자가 모두 줄었습니다. 네, 네. 이건 송병우 선수의 두 가지 실책이 겹쳤습니다. 하나는 폭풍업이 아니라 집정관이 조금 더 필요했어요. 러시 네. 타이밍이 빠르다라는 걸 읽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추적자가 불곰이랑 놀았습니다. 그렇군요. 추적자가 바이킹 점사를 깔끔하게 해주지 못하면서 이 좋았던 경기를 이 교전 한 번으로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 일단 타격 맞습니다. 일단은 바이킹과 불곰으로 제 3멀티 쪽을 공략해주고 있는데 본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불곰 내기. 네. 앞마당에 갔던 광전사가 정리가 됐고 정종현 선수의 2개월 자원이 정말 많이 남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회전력 싸움에서 프로토스가 테란을 이기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업그레이드도 송병구가 앞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네, 상황이 상당히 좀 애매해졌습니다. 멀티 개수는 한 개 더 많은 프로토스지만 인구수에서 네. 지금 30가량 차이가 나고 있고요. 지금 병력 인구수만 보면 테란이 한 50은 많을 거예요. 네. 일꾼이 테란이 훨씬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병력은 테란이 월등하게 많고 근데 송병우 선수도 아직 한 시멀티가 안 깨졌기 때문에 조금만 더 버텨서 자원을 좋아요. 이거 좋네요. 여기서 한 기 잡았죠. 네. 여기서 시간 좀 더 벌면 송병우 선수가 그 병력 차이 따라 잡습니다. 그렇죠. 복구할 수 있는 타이밍을 조금 더 벌어낸 송병우 선수인데 다시 네. 한번 멀티를 차지하기 위해 날아가고 있는 정종현 선수의 사령부입니다. 센터 싸움을 아무리 이겼다고 할지라도 그게 한 시멀티를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면 정종현 선수가 충분히 방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약간 몰래 멀티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그렇군요. 네. 이거는 정종현 선수가 생산력이 완전히 이제 칼같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아까 광물이 1700, 가스가 1200까지 갔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다 병력으로 밀어쳤으면 끝날 수도 있는 게임이었는데 네. 일단은 정종현 선수가 최근에 기대량이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렇죠. 시간을 주고 이거는 시간 주면은 다시 한 번 더 패스가 좋아집니다. 자, 유령 사관화 구교 1점 차를 해주고 있는데요. 체력이 차기 시작합니다. 건설 로봇으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걸 짚어주신 것 같아요. 아까 자원이 광물만 엄청나게 많이 남고 가스가 없고 그런 게 아니라 밸런스 자체 나쁘지가 않았는데 업그레이드도 늦게 찍었죠. 그렇다고 뭐 사령부가 포스보다 빠르다 그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종현 선수의 최적화가 뭐 기타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 뭐 이영호라든지 이런 선수들보다는 약간 조금 더 뒤처지는 감을 지울 순 없네요. 결국 인구수가 어느 정도 이제 맞아가고 있고요. 금세 따라오고 있는 송병구 선수입니다.
5시와 7시 방향 멀티 쪽으로 병력을 우회하고 있는 송병구. 네. 시야 확보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송병구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진군 확인하고 메인 병력 살금살금 교전해주면서 머리 위치 조명! 머리 위풍 들어갈 수 있나요? 붙였어요. 한 방밖에 들어가지 않네요. 그래도 그 유령 몇 기는 줄여줬습니다. 어디 가나요? 네. 네, 단독작전. 네. 아, 단독작전 치고는 가스가 굉장히 아깝네요. 네. 정종현 선수가 왜 우주공항을 하나도 안 늘릴까요? 지금 현재 이제 2개가 됐고요. 네. 계속해서 바이킹이 2개씩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거신 숫자가 조금씩 또 쌓여가는 그런 입장에서 송병구가 여기서 로봇공항 하나도 짓고 네, 그런 식으로 되면은 바이킹을 미리 더 모아줘야 됩니다. 인구수는 170대 190이 됐고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정종현 선수가 다시 전진을 합니다. 병력 네. 돌려주네요. 일단 광물이 많이 모여있던 거를 다수의 유령으로, 유령 비싸잖아요. 다수의 유령으로 환산해줬기 때문에 홍명훈 선수 입장에서도 이거 시야 싸움에서 밀리면은 저격 EMP 잘못 맞으면 한 방에 밀릴 수가 그렇죠. 있는 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견제. 네. 자, 광전사와 고위기사로 무리나케 견제를 해주고 있는 송병구. 네, 경기는 아직 몰라요. 스페어 어느 한쪽으로 확 끼운 경기 아닙니다 아직. 네, 그렇죠. 자, 2시 방향 하지만 병력을 다시 센터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정종현 선수를 집착해주고 싶은 부분이 이제 앞마당에 집결지 선정을 해놓음으로써 보통은 좀 센터 쪽에다가 집결지를 찍어놓잖아요. 하지만 상대방의 광전사와 고위기사가 또 EMP 통으로 맞았어요. 통으로. 아, 너무 많이 갔네요. 너무 많이 했어요. 하지만 뒤에 고위기사 아직 많습니다. 네, 아직 고위기사 많습니다. 하지만 모선에게 끊긴 건 좀 아쉽겠네요. 바이킹의 숫자를 최대한 줄여주고 오히려 그 인구수를 불곰과 유령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정종현. 네. 자, 테란이 병력 구성이 좋기 때문에 토스도 방심하면은 쪽밀릴 수 있는 그림이고 네. 이럴 때 프로토스 마인드는 어택 당은 네가 찍어라 마인드로 플레이해야 돼요. 네. 어택을 찍으면은 고위기사가 자연스럽게 멈춰가기 때문에 병력 펼쳐서 기다려다가 어택 오는 테란의 병력을 폭풍만 쓰고 나머지 병력을 발 딱 붙이고 있는다. 그렇군요. 이렇게 싸워야 됩니다. 자, 일단은 계속해서 지금 소강생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광전사를 네? 부지런하게 돌려주고 있는 송병구 선수입니다. 좋죠. 네, 이런 식의 플레이 좋습니다. 지금 정종현 선수도 약간 여기서 미스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광전사를 7시를 경유해서 6시로 가는 판단은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정면의 폭풍. 자, 관측선. 관측선 있나요? 유령. 관측선 위치. 관측선 있나요? 관측선. 있거든요, 한 기. 대규모 교전. 싸워주는데요. 거신 4기. 뒤쪽에서 추격자. 병력을 약간 뒤쪽으로 빼주고 있는데 거시는 모두 줄었습니다. 아, 관측선이 너무 아쉽네요, 송병구. 그렇죠. 결국 네. 정종현의 병력이 너무 많이 살아남았네요. 좌우에서 달려오던 고위기사들은 유령에 전부 다 저격을 당한 상황이고요. 네. 자, 이미 약간 좀 늦은 감이 있는데요. 병력이 너무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봇공학 시도를 2번까지 지어줘야 거신도 찍고 관측선도 찍고 차원부간도 찍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했네요, 송병구. 자, 이제는 기세가 정종현 선수 쪽으로 좀 많이 기운 것 같은데요. 집정관 한기가 굉장히 외로워 보입니다. 앞마당 쪽에 관문들도 파워가 끊겼고 탐사점들도 상당히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불곤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문 쿵 돌려서 관문에서 집정관과 광전사만 어찌어찌 소환하면은 한 번은 이병력 몰아낼 수 있거든요. 네. 네. 한 번은 이병력 몰아낼 수 있습니다. 아직도 경기는 심각하게 기울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플레이하면은 기회는 옵니다. 자, 추적자로 지금 바이킹과 의료선을 좀 끊어줬습니다. 네, 정종현 선수의 건설 로봇이 36기 정도로 줄었고 그렇다고 궤도 사령부가 많은 것도 아니라서 이건 충분히 성명우 선수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번 더 심기일전해서 아직 네. 끝난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지금 센터 쪽 다시 병력을 싸워주고 있는데요. 아, 광전사와 추적자만으로 공격을 펼치고 있는 송병구 선수입니다. 이거는 지금부터는 프로토스가 고급 유닛에 의지하는 경기로 펼쳐지면은 소스 대 소스 싸움에서 오히려 효율이 안 나올 수가 있고요. 지금은 진짜 다수 고위기사로 폭풍 쓰려서 한 번에 유닛을 잡아낸다 욕심보다 이럴 땐 집정관이 왕이거든요, 진짜. 그렇군요. 언덕 위쪽에서 해병과 불곰 자리를 잡습니다. 의료선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요. 네, 까다로워요. 이게 홍명구도 일꾼이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고위기사 붙여서 왔습니다. 이미 피했어요. 이미 피했어요. 네, 잘 피해야 돼요. 하지만 추적자가 숫자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좋은 자리를 줘버렸네요. 네, 지금 이제 돌아가는 자원 지역이 12시밖에 없고 네, 정종현 선수 아직 두 군데인데 은폐 유령을 너무나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저격. 보이지 않는 곳에 그냥 쏴보는데 어쩔 수 없이 쏘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저격! 자, 첫 번째 게임 송병구 선수가 정종현 상대로 패배를 했군요. 송병구 선수가 패배를 했고 정종현 선수가 승리를 했습니다. 네, 엎치락뒤치락 하는 팽팽한 경기였습니다. 정종현 선수가 중앙 싸움을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겨내는 그림이 있었으나 송병 선수의 뒷심, 회전력 그리고 테란이 약간 애매한 병력 이제 충원 속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확장은 못 깨고 빠지고 확장은 못 깨고 네. 빠지고 이런 그림이 두 번 세 번 이루어지면서 이러면은 웬만한 양상에서는 프로토스가 결국 뒤심에서 이기는 그림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매번 공격할 때마다 소소하게 이제 자원 상대방의 이제 보급 유닛을 갈아주고 네. 자원 타격을 주고 여기 누적이 됐던 것이 결국